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조연상은 안재홍 배우의 차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정말 네, 너무너무 존경하는 네. 또 선배님과 또 배우님들과 함께 후보에 올라서 뭐 정말 여기 참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이 아니라 영광? 영광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또 영광스러운 네. 순간을 또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실 때 긴장하셨어요? 네. 그럼 올라갈 때 더 긴장하셨을까요? 그렇죠. 수상소감 네. 하실 땐 더 긴장하셨나요? 네. 좀 긴장 말을 하면서 더 좀 긴장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뭐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그 긴장 다 푸시고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죠.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정말 제가 무슨 수상 소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사실은 네. 진짜일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이네요. 정말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떨렸는데 네. 그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지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셨는데 네. 괜찮습니다. 혹시 네. 지금 기분을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기분을요? 네. 정말 이 백상 예술대상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벅찹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어머님 다녀가셨어요. 김경자 여사님 다녀가셨고요. 네네, 앞에서 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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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이 우리 아들도 오나요? 하고 네, 나가셨거든요. 방금 앞에서 네.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작품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밖에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정말 그 김용훈 감독님께서 가지신 세계관이 워낙에 독보적이었고 독창적이었고 또 그 안에 묘사된 이야기가 너무나 신선했기 때문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쾌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스태프분들 덕분에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재홍 씨께서도 보셨죠? 은퇴설 돌았던 거. 네. 그 네. 정도로 훌륭하셨던 거잖아요. 너무너무 극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네. 이렇게 캐릭터 소화를 훌륭하게 하시는 데는 뭐 공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나요? 해부를 하시나요? 정말 제가 맡았던 주호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뭐랄까요? 일상적인 어떤 캐릭터와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대본 자체가 주는 그 새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연민 그리고 그 모든 다채로운 복합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해내고 싶었고 정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오남이 덕분에 생애 첫 백상 네, 하셨어요. 첫 백상입니다.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안재홍 배우에게 백상은? 글쎄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아니 뭐 이거 말고 뭐 그 자체가 표현할 게 최고의 있을까? 의미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오신다고 네. 해서 네. 막 여러 가지 기사를 읽어보던 중에 네. 그 부모님께서 네. 마스크 걸 보시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뭉클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저로서도 이런 굉장히 어둡고 좀 무거운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처음이었고 이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느낌이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연기자로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 해내고 싶었고 뭔가 새로운 배우로서 새로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상 받은 거 소식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부모님? 너무 이렇게 또 정말 큰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백상, 세 번째 백상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첫 인사를 드렸으니 네. 뭘 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을 좀 밝혀주시죠. 아, 글쎄요, 저도 어떤 또 다른 어떤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지 너무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고, 또 어떤 그 캐릭터를 만나서 정말 충실하게 한번 또 구현해내어서 또 이렇게 또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혹시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면 살짝 스포일러. 아, 그거는 제가 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반드시 저는 안재홍 네. 배우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걸 듣기 위해서. 아, 정말요? 네. 그때 말씀 꼭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재홍 배우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말 정말 너무나 영광적이고 이렇게 또 상상도 못 해본 이런 큰 무대에서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다 잊고 다시 또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연기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사실 정말 아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지금 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말씀 잘해주셨고요. 너무나 네. 뜻깊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서 저도 아마 오늘 안재홍 배우와의 인터뷰 곱씹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듯한데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즐기실지 생각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